When you partner with HP, IT is able to beef up the first line of defense with multi-layered protection that guards against highly suspicious hackers. So even when employees open suspicious attachments, their devices and data are protected. Boom. When your IT is at their best, so are your people. 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지점 마크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를 위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노트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HP의 엘리트북 G7 이제 막 출시된 겁니다. 이제 아주 이것이 가장 신형 노트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피처를 갖고 있는지 특히 이제 뭐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늘은 사용자 경험 뉴노멀 시대에 맞는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HP의 차성우 부장님 또 김찬중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야 이게 그 노트북이죠. 오늘 말씀하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게 태블릿도 되는 거죠? 네, 태블릿 모드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좀 궁금합니다. 사용자 경험이 어떤 것들인지 뉴노멀 시대. 자,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지금 뉴노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많은 환경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대부분 이제 저희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직장인이실 텐데 직장인 분들께서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저희, HP도 재택근 많이 하세요? 네, 저희도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저희 9개월째. 야, 좋은 회사네. 근데 지금 부서마다 좀 업무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무실을 정말 가셔야 되는 R&D 쪽은 이미 출근을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영업 세일즈나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도 재택입니다. 오. 네, 그냥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9개월 정도가 됐는데 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면 저희도 출근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오히려 지금 출근을 하면 좀 어색할 것 같은 근데 지금 9개월 느낌? 동안 저희가 네. 해보니까 네.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가 집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네.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다들 아. 가정에 네, 네. 네. 사실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안 좋은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느 부서들은 나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랬을 경우에 정말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저희도 변화가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냥 얼핏 생각하면 노트북이 네. 코로나 요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회사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되게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노트북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요새 이런 시대 때. 네. 기업용 노트북 시장 트렌드가 네. 이제 재택근무 그리고 네?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지금 가입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교육 시장이 이제 원격 수업 등으로 이제 수요가 거의 뭐 140% 넘게 100%가 넘네요. 네, 와, 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노트북도 49%나 되고 거의 50% 되고 네, 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14만 대, 15만 대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20만 대 넘는 시장을 오. 코로나 터진 이후로 거의 한 지금 두 분기인데 지금 사실 Q3까지 거의 세 분기 연속이 거의 이제 확실시 되고 있어서 아, 그래서 두 분이신 낯빛이 되게 밝구나. 어? 아, 저희는 좀 밝을지 모르는데 네. 또 데스크탑 또 하시는 분들은 네, 어두우세요. 또 네, 울상이신. 아, 또 같은 회사인데도. 네, 같은 아, 회사인데. 사실은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네, 애매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 대한 이제 그런 중요성을 이제 좀 보안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이나 카페 등 이제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무게나 내구성을 갖춘 그런 노트북에 대한 수요도 이제 그렇죠. 늘어난 추세이고요. 이렇게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실제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와 보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사실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용, IT 비용들이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네. 생각지도 않았던 재택,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했던 재택에 네. 대한 부분들도 해물음으로 인해서 변화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트북뿐만 아니라 모든 보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HP도 네. 이 엘리트북 G7 요것이 그러면 궁금해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코로나가 있고 나서 기획을 한 건 아니죠? 코로나 있기 전부터 기획한 거죠? 네? 뉴노멀 시대를 네. 예측하고 기획한 거 아니죠? 그렇죠. 어떤 네. 거예요? 우연히 맞았나요? 근데 이게? 하지만 이게 재택근무도 이제 사실 그
전 재택근무로 넘어가는 추세이기도 했고 네.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이동성에 대한 게 워낙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R&D 차원에서 많이 투자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아시겠지만 모든 제품들은 분명한 건 누가 쓸 것이냐, 어디서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쓰는지 어느 장소에서 쓰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잡아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분명한 거는 재택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일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을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의 IT라든지 회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결을 뭐 커넥트가 돼야 있어야 된다는 점 네네. 사실 뭐 저희 우스갯소리는 뭐 일하고 있느냐 이렇게 조사하는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동안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그걸로만 보통 구분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느냐가 요즘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이동성이나 네. 그런 보안이나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한 이제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제품을 이제 엘리트북 1000 시리즈로 일단 소개를 네. 드리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1000 시리즈라고 하셨으면 1000 말고도 네. 다른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엘리트북 1000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많네.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HP가 모든 네. 분들이 다 HP라는 회사는 아세요. 네, 저희가 그렇죠? 프린터도 하고 있고 PC도 하고 있어서 다 아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정용 제품과 기업용 제품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가정용 제품은 가정용으로서 지원해야 되는 기능들, 뭐 엔터테인먼트가 강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업용은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보안성이나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기업용 제품에서 상위 네. 제품이고요. 네, 네. 그리고 상위 제품에서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랫폼마다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텔뿐만 아니라 AMD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각각 플랫폼마다 인지별로도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엘리트북 전에는 이제 엘리트북 800 시리즈가 있었네요. 네. 800 시리즈였었고. 네, 800 시리즈까지가 이제 엘리트북으로 이제 불리고, 네. 그 밑으로는 이제 프로북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라인업이 보니까 크롬북까지 해서 되게 다양한 엔드투엔드로 네, 다 가꾸겠네요. 네. 여기서 지금 더 있는 건 이제 워크스테이션 쪽, 모바일 워크스테이션까지도 추가하면은 굉장히 라인업이 전 라인업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네, 하니까, 네. 그때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트북이라는데 엘리트는 저희 브랜드 명이라고 기억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00과 1000 시리즈가 엘리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네. 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품이 얘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일하고 아니면 또 회사에서 일하고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들 당연히 개인적으로 성능은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네.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보안에 대한 부분 누구나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에 대한 거 화상뿐만 아니라 뭐 LTE라든지 저희는 또 LTE가 다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일부러 코로나를 알고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네. 저희가 전체의 어떤 샤시라든지 이런 것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본의 아니게 헬스 쪽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헬스 쪽에 뭐 시연을 보시려고 거기 소독제랑 양가니까 예, 약간, 예 이따 보여드리려고. 네, 아 좋습니다. 아, 자세 좋아요, 자세 좋아. 네. 저도 사실 요새 매번 집에 가면 닦거든요. 네, 닦으면서 그걸 닦으면서 항상 찜찜해요. 내 비싼 이 기기가 저 알코올이 들어간 걸로 닦으면 어떻게 될까. 네. 엘리트북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기대가 되네요.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용자 경험들 네. 뭐 네. 네 저희가 내세울 만한 이제 엘리트북의 네. 특 장점들을 이제 총망라한 이런 슬라이드라 보시면 되고요. 이 기능들을 이제 하나 하나씩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지금 여기 보시는 어떤 여섯 가지는 기존에 네. 있던 어떤 노트북들에서 소개하는 어떤 MPI들하고는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그래서 처음 보시거나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강화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네. 있던 기능들이라도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올해같이 이제부터 시작된 유노마 시대에 네. 적합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더 강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히 보시면은 뭐 AI 기반으로 된 노이즈 캔슬레이션에 대한 노이즈 그러니까 잡음 제거죠. 네네. 아무래도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쉬업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화면에 대한 부분. 그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소독이 가능한 PC다라는 점. 뭐 당연히 그냥 소독 가능하면 다 누구나 그냥 뭐 다 자기 집에서 다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 얘기해도 모르겠지만 쿠오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도 쿠팡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저희는 KBS가 아니에요. 저희 막 말해도 돼요. 저희는 네. 아, 저희 용만 안 하면 돼. 용만 하지 마세요. 용만. 쿠팡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거기 집 그 일하시는 분들 자판을 봤을 때 네. 거기서도 코로나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맞아요. 무심코도 저희도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점. 그다음에 회의를 하는 거, 집반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꼭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R&D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받았던 부분인데 네. HP는 와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그 보안을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 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HP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아, 좀 기대되는데. 근데 강아지와 상관없는 거죠? AI인데. 강아지가 이제 짖는 소리마저도 이제 잡음을 제거를 해준다는 거 때문에 이제 강아지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거고요. 아, 진짜 이게 노이즈 캔슬링, 뭐 노이즈 리덕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그죠? 네. 그렇죠. 특히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강아지가 언제든지 짖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사실은 비주얼적인 거 카메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네. 아마 간혹가다 회의하시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사무실 또는 이제 집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날 부른다거나 네. 가족이 날 부른다거나 뭐 싸운다거나 이런 일들이 뭐 그 곤란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야, 그러면 사실 대부분 해보시면 이제 마우스로 그거를 이제 묵음 처리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니면 카메라를 빨리 닫아야 되는데 손으로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용자 경험에 나온 기능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그 뭐 간단하게는 복잡한 배경 소음 잡음 제거. 사실 배경 소음 제거의 기능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소음 제거가 특정 어떤 소음들은 걸러내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AI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엔 거르지 못했던 소리들. 네. 뭐 사이렌 소리, 그다음에 뭐 개가 짖는 소리라고. 개 짖는 소리, 그다음에 뭐 봉지 소리. 이게 생각보다 삭제가 안 됩니다. 네, 네. 제일 쉬운 거는 목소리입니다. 사람 목소리. 그런 거는 쉽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동영상으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실제로 이 기능을 통해서 얼만큼의 그 효과가 있는지 일단 동영상 한번 보죠. 네, 그러시죠. 지금 이분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기능을 오프해놓고 이제 어떤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쓰시지만 이제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죠. 네. 그래서 게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근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서는 기자분들이 쓰시는데 일부러 딴 사람들 시끄러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소리 때문에 좋아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다들 요즘 이제 강아지 같은 거 키우거나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회의를 할 때는 강아지 못 들어 하겠지만 이제 분명히 짖는 소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회의에 방해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방해가 됐을 때 또 그 회의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또 양해를 구해야 되고 또 어떤 많이 진짜 중요한 회의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약간 스케줄을 해야 되는 그렇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This is with noise cancellation turned on. And now the keyboard. 이제 켜져 있는 상태에서 목소리 나가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다음 키보드 소리. 소리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It's almost non-existent.
And finally, the barking dog. 효과가 있을까요? 카페?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모든 소리가 다 삭제되는 건 아니라는 건 그렇죠?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어떤 저희 솔루션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기능들은 지금 엘리트 제품, 지금 1000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많이 이제 커미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집이서건 카페서 아무적 공원이고서 어디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바로바로. 바로. 그런데 되게 유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이 저를 좀 더 이렇게 프로답게 여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소리가 많이 나면 더 프로답지가 않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되고. 프로답지가 않죠. 네. 뭔가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뭔가, 뭔가 밀린 것 같은 그렇죠, 느낌? 이럴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또 소개해 드릴 거는 지금, 보통 모든 분들이 카메라 써, 요즘은 줌, 저희 이제 자녀도, 제 딸에도 학원을 줌으로 해요. 학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들이나 줌에 대한 기능을 워낙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도 회의할 때는 마이크가 이쪽 패널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 제품은 마이크가 바깥쪽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서 360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60도라는 컨퍼런스 모드라는 것도 있어서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네 개가 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마이크도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에 따라서 실제 바깥쪽에 오는 소리를 내가 보내고 싶을 때는 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바깥에 오는 소리를 삭제하는 겁니다. 아, 네. 설정해서? 네, 설정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소리를 좀 더 깨끗한 소리, 나의 목소리, 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목소리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능이 근데 마이크가 이게 안에 두 개, 밖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미널이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말하는 사람의 그걸 뭐야, 얘가 위치를 좀 이렇게 인지합니까, 얘가? 그, 사실은 그게 완전히 그 트래킹이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보다도 목소리가 분명한 건 방향성이나 강의 음량, 세기. 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두 개만 말씀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이게 노트북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에 이렇게 뭔가 센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센싱, 맞습니다. 인텔리전트 센싱하는 거, 스마트하게 센싱하는 거. 그런 게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두 분이 말씀 나눠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경험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또 그런 것을 무심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노트북 구매할 때 그런 걸 사실 잘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뭐 CPU냐, 뭐 메모리냐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냐. 뭐. 네,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관점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카페 같은 데서 일할 때 주변에서 이제 노트북을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비주얼 해킹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슈어비 리플렉트라고 하는데 지금 저기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이제 금빛 색상으로 인해서 이제 간단히 F2 버튼만 눌러도 이제 옆에서 이제 보는 비주얼 해킹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있잖아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따로 뭐 필터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F2만 누르면 그렇죠. F2만 누르면은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F2 측면에 보통 아시겠지만 모든 노트북을 사실 때 많은 고객분들이 진짜 그냥 IPS 패널이다. 178도 시야각에 보인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이나 뭔가 중요한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은 내가 앉으면 옆 사람이 보인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슈어뷰 리플렉트라는 그 기능은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면은 당연히 보이고요. 측면에서 보이는 것이 버튼을 누르면 측면이 시야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178도였던 것이 90도로 줄어들게 돼서 나만의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집이란 게 우리가 뭐 근무할 때 뭐 원격 근무할 때 집에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집이란 게 애도 있고 뭐 카페 같은 게 도서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럼 옆에 사람들 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중요한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그 정보를 이제 밖에서 노출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의 비주얼 저는 실제로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출장을 부산으로 갈 때 앉아 있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도 그때 발표였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저희 국내 회사 경쟁사 비교 자료였어요. 네네. 근데 옆에서 뭔가 깨림칙한 느낌이 정말 그때는 이 기능이 없었죠. 아, 근데 네네. 뭔가 깨림칙한 느낌이서 딱 봤더니 그분이 이러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로 놀랬거든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주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 내부전사의 비주얼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게 꼭 뭐 엄청난 보안이 아니더라도 내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항상 뭐 일만 하나? 내가? 뭐 다른 것도 볼 수 있지. 그죠? 그럴 때 뭔가 많아 보는데. 아유. 많이 보면 고피는 맨날 이런 거 보면 나도 많아 보고 싶은데 옆에 누가 있어. 네. 좀 뭔가 싫거든요. 그럴 때. 아, 너무 좋겠네요. 그럴 때. 그래서 동영상도 지금 보시겠지만 이제 외부에서 일하실 경우나 또는 사무실에 있을 경우에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버튼만 누르면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네. 이건 요즘같이 이제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되게 좋아하겠네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통 이 필름 같은 걸 넣기도 하는데 필름을 넣으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 제품은 터치 제품입니다. 근데 터치에 필름을 넣으면 아무래도 터치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필름을 넣으면 반대로 누군가한테 보여주려면 필름을 빼야 됩니다. 분실도 하고 파손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패널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기능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타사에는 이제 전혀 없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HP 제품만 이제 유일한? 네, 유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사람 감지 센서. 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런 이것도 과연 이렇게 왜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 기능에 대한 부분에 어떤 앞뒤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기능 간단하게는 PC 안에 사람이 있으면 켜져 있고요. 켜져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락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R&D에 있을 때는 저희 그 어떤 업무 팔러시가 뭐가 있냐면 작업을 하던 것을 그냥 가지 마라. 어디든 화장실이든 뭐 담배 피러 가든 꼭 화면 보호기라든가 화면 보호기나 락을 해놓고 가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분명히 잊어요. 저희도 또 사실은 그러지면 안 되지만 내부에 적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모르고 자리를 이동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락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앞에 오더라도 사람인 건 인식을 하지만 어차피 쳐놔야 되니까 그렇죠. 패스워드를.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앞에 있을 때 이제 켜져 있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To protect my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동으로 켜지는데 IR 카메라, 그러니까 얼굴 인식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더 편리하게 바로 로그인이 돼버리는 거죠. 아이씨. 지금 현재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안이라는 측면을 또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피처일 수도 있겠다. 지금 보니까 요즘 보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HP에서 보니까 이 노트북에다가 어떻게,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자동으로 얘가 보호도 해주고 뭐 해주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뭔가 피처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사실 생체 센서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이제 고객사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패스워드를. 근데 대부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패스워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 뭐 숫자 이런 걸 다 섞어서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몇 번 바꾸다 보면. 또 한 가지는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또까지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넣지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게 사실은 지문인식이라든지 얼굴인식이라든지 생체인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청자들 댓글에서 와 진짜 특이한 기능이 많다고. 그러니까 사실 HP가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많습니다만 저희 잘못으로 저희가 알리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단순 특이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게 뉴노멀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피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 소독 이것도 아 진짜 이게 네. 별거 아니신 제가 여기 소독 이것도 있지만 네. 별거 아니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독을 자기 집에 가거나 네. 일하시다가 외부에 일하면 네네네. 소독약을 갖고 이렇게 닦으세요. 야, 거꾸로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닦으시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닦으세요. 찝찝해. 알코올이 많으니까 거의. 근데 여기 보통은 쓰시는 것들이 한 60% 70%의 알코올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 여기 보이시지만 뭐 천회 소독을 해도 견딥니다. 내구성입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별거 아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PC들은 저렇게 소독 알코올성이 들어간 거고 소독을 하게 되면 이 닦게 되면 네. 자판이 드러나거든요. 이 자판에 이게 프린트돼 있잖아요. 네. 이게 드러나 버립니다. 또는 겉면 표시 겉면이 네. 자국이 남습니다. 자국들이. LCD는 어떨까요? 이거는 이것도, 네. 이것도 안 좋은가요? 어떤 여기, 패널, 패널, 쪽. 아, 패널 쪽은 괜찮겠죠. 괜찮아요. 네, 패널 쪽은 괜찮겠지만 아, 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아시. 분명히 손상이 아. 갑니다. 네. 근데 이제 HP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네, 알루미늄이라는 점, 그다음에 뭐 전체 이게 또 앞에가 또 코닝 고릴라 글래스입니다. 휴대폰에 네. 사용되는 아, 그런 네. 글래스라는 것도 아. 있고요. 그다음에 미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해서 여러 가지 내구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된 게 우연찮게 뭐 코로나 네. 코로나 시대에 딱 네네네. 적합한 네. 네, 그런 제품이 되었죠. 네. 오, 야 저는 이렇게 뭐 소독 물티슈로 했을 때 이게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천회가 뭐 몇백 회가 되면 그거 데미지를 준다는 거네요, 굉장히. 네? 이게 실제는 500회입니다. 지금 아. 500회를 테스트를 500회가 아니라 이게 500회 정도 가량 정도 테스트했더니. 네. 저게 이제 타사인데 타사 네. 쪽에 저렇게 흠집이 남더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지금 천회까지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네, 거고요. 뭐 저기는 경쟁사입니다. 저희 이제 경쟁사. 네, 이제 자세한 건 얘기 못 드리겠고요. 네, 네, 네. 방금님께서 방송 끝나자마자 모두 주문해야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주문하세요. 다음 주에 주문하세요. 다음 주에. 오늘은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네, 아, 네, HP에 네. 참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네, 네.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제품이 출시되면. 아, 근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네. 톡할티 댓글창이 있거든요. 지금요. 네. 댓글창을 네, 네. 다 보고 계시는데 하면 거기에 이제 주문 버튼 같은 거 눌러가지고 아~ 이런 거 때문에 뭔가 주문 누르면 괜찮아 이든 네? 뭔가 그럼 좋잖아요. 예약 주문. 네, 예약 주문. 네. 아, 예약 생각을 못했네요. 예약 주문하면 뭐 이렇게 어? 네. 뭐 그런 거. 예약 주문하면 네. 몇 퍼센트 할인해드립니다. 그렇죠. 뭔가 네. 마케팅 빨리 준비해주세요. 네, 제가 좀 바빠야 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토카이티 시청자분들을 위한 별도 마케팅도 그러니까요. 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뭐 보안에 대한 얘기 계속 뭐 어떤 어느 회사든 보안에 대한 걸 준비 안 하는 회사는 없어요. 네네네. 중요한 거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만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한 어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운영체계가 로딩하기 전 운영체계라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가 네. 부팅하기 전 보통은 저희가 파워를 딱 누르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 PC에 문제가 없는지, 뭐 CPU 문제 없냐, 메모리 그렇죠? 문제 없냐, 바이오스라는 것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다 없으면 그 다음에 윈도우가 뜨게 되는데 일단 그 두 개를 나뉩니다. 네네. 그리고 어떤 걸 보호할 거냐, 장치를 보호할 거냐, 또는 인증을 보호할 거냐, 네. 아니면 정보를 보호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저희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있는데 바이오스를 보호하는 부분. 네. 솔직히 바이오스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랜섬웨어도 사실은 저희가 한 4, 5년 전인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르셨어요. 네네. 근데 한꺼번에 갑자기 터지셔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이오스에 대한 것도 분명 해킹이 존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OS에서 보호하는 부분. 그다음에 비주얼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모든 PC 제조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텔에서 제공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MS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부분 다 의존해 있습니다. 네네. 아니면은 저희가 뭐 서드 파티들 뭐 잘 아시는 그렇죠. 뭐 안랩이라든지 뭐 시만텍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OS는 바이오스를 보호하는 부분. 네네. OS가 부팅하기 전 바이오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가 복구하는 기능까지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OS 레벨에서 뭐 딥러닝에서 랜섬웨어를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웹브라우저 탭 하나를 가상머신으로 만들어서 네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한다든지 그치, 요새는 어느 사이트 잘못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되니까. 그런 경우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케이.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네네.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쉬오비라고 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자기 화면을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또는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체를 가보시면 잘 보세요. 그러면 노트북들이나 그 카메라 있는 곳에 뭐 포스터잇을 붙여놓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손으로 막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제품은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닫힙니다. 네. 네,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여기 내용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언제 필요한 거냐,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냐. 네. 누군가가 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 네네. 그리고 이제 웹캠을 해킹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안티바이러스를 이제 제로데이라고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바이러스는 안티바이러스들은 패치가 나옵니다. 바이러스가 나오면. 하지만 패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이제 언택트의 디지털 경제 시대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정말 보안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편리해지지만 그만큼 보안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사실 근데 보안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 고객들을 만나요. 근데 기업 고객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보안 솔루션을 한꺼번에 쓰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도 그걸 정리를 못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은 관리할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하나 터졌다 그러면 어디 거 사가 놓고. 그렇죠. 근데 그걸 빼지 못하는 게 아시겠지만 먼저 뺐다가 문제 생기면 내 탓. 이걸 피하기 위해서 누구도 건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제조사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보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날짜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월 5일입니다. 며칠 전이에요. 네.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이것도 우연이지만 이게 무슨 사고예요? 왜? 이게 결국엔 러시아 쪽에서 네. 유럽 쪽에 있는 기관들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유엔 뭐 약간 유엔 것 같은 그런 기관들 대상으로 타겟팅한 바이오스 해킹입니다. 바이오스 해킹? 예. 이게 바이오스 해킹은 사실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걸 이게 바이오스가 해킹이 되면 사용자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노트북을 바꾸기 전까지는. 보통은 저희가 뭐 랜섬웨어 걸리면 포맷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포맷을 해도 바이오스에 있기 때문에 메인 모드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커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타겟이죠. 이게 새로 이런 시도가 처음 나온 겁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2015년도에 이미 발견이 됐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스가 저희가 사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못 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는 있긴 하지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안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도 이 노트북은 맞습니다. 다 방어를 한다?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늘 이제 1030 G7 네. 그 제품인데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이름이 좀 외우시기 어렵겠지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트라는 게 이제 그 저희 라인업의 그 이름이고 북은 노트북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X360은 이제 360도 회전이 되는 그 태블릿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30은 1000시리즈 중에서 13인치일 때 1030이더라고 네. 14인치일 때는 1040이 되고 그리고 G7은 이제 이번에 7세대 7세대 네, 7세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그 네 가지 모드가 이제 가능한데 뭐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텐트 모드라고 일반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트북 모드를 노트북 모드 있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텐트 모드를 할 때는 이제 그 협업 미팅을 같이 할 때 이때 좀 유용한 이제 모드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미디어 모드라고 이제 뭐 영상 시청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편리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메모를 할 때 편리한 태블릿 모드라고 이제 이게 회사에서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쓰긴 하지만 집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서도 노트북 갖고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무겁지도 않으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할 때 제가 만약에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영화를 볼 때 이러고 보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접어서 보면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 네. 공간 차지도 되게 적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펜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회의할 때 주석을 단다든지 뭐 필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는 얼마나 많아요? 또 배터리는? 네. 배터리는 24시간. 24시간? 네, 24시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입니다. 네.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HP가 로고가 두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진짜 그러네 로고 기본 동그라미 로고가 아닌 이제 조금 네 슬림한 이제 그런 로고로 약간 디지털스럽다 네. 디지털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이 색깔이나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뭐 이 제품과 저 제품 다른 제품입니다만. 네. 디자인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디자인이 이뻐서 네. 약해도 맞아요. 산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도 어느 정도 요즘이 요즘 뭐 Z세대든지 네네네. 요구하는 그걸 좀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샤시 같은 경우도 전세 대비해서 이제 6% 정도 네. 이제 더 작아졌고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도 4.7% 더 가벼워서 네. 무게는 1030의 경우에는 한 1.22kg 정도 네네. 그리고 1040 같은 경우 1.3kg 네. 그래서 이제 되게 휴대하기 되게 편리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제가 아이패드 프로인데 네. 이것도 케이스를 누르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디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거 비슷하네. 그거랑. 근데 네.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네. 보통 아이패드를 사신 건 가벼워서 사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케이스를 끼세요. 맞아요. 그래서 무거워지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부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무겁다고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가지고 네.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아까 전에 뭐 샤시가 작아졌다고 한 것도 베젤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미 내구성 표준 테스트 최근에 이제 갱신한 이제 새로 만들어진 810H의 미 내구성 표준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13인치인데도 이렇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통과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타별화될 수 있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엘리트 제품들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프로 제품, 엘리트 제품들은 네. 19가지 미 내구성 표준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거기서도 가장 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낙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용도세요, 대부분이. 근데 낙하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미 내구성 표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낙하를 뭘 받았나라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놓고 포장지에 박싱돼 있는 걸 낙하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네. 또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낙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낙하한 거예요, 이건? 이거는 실제로는 실물 제품을 오. 약 1.2m에서 모든 면, 그냥 이렇게 면만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면만 떨어뜨린 게 아니고요. 모서리 네, 이렇게 모서리까지 포함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네. 자, 우리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번 제가 네. 이걸 한번 던져볼게요. 괜찮겠습니까? 던져보실까요? 네. 네? 오늘, 뭐, 오늘 증명을 네? 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그쵸? 뭐, 네. 자, 네. 그 PD님, 이거 좀 뭐야, 제가 이거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거 살포시가 아니라 이걸 빼고 일단 던져볼게요. 괜찮을까? 저도 약간 네. 걱정이 되는데 네. 액정이 뭐.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거 한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거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온된 상태에서요. 저도 모릅니다. 네. 오, 소리 크게 났어. 아, 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콘크리트 아닌데. 이거 바닥이 생각보다 네, 바닥이 네. 콘크리트 바닥인 네. 것 같아요. 간단한데요. 자, 볼게요, 네. 여러분들. 자, 한번. 아까 제가 켜놨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액정이 깨졌는지 어떤지.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깨질 네.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네. 거는. 근데 네. 깨질수라도 실제로. 물 깨지면 방송 망친 거예요. 아, 네. 아,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네요. 그대로야. 그대로. 이게 펑셔널 소크라고 해서 사실은 떨어뜨려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그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국내 회사 중에 이런 걸 받았다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박스에 패킹된 사이즈로 떨어뜨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분명한 거는 어떤 것을 했는지 테스트 항목이 어떤 건지를 네네. 한번 봐주셨으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쟁사들이 이제 미 국방성 내구성 테스트를 다 통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내구성 테스트가 몇 가지를 통과했는지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19가지. 네, 저희는 19가지고 네.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 네, 포트 같은 경우 뭐 다 뭐 아시겠지만 그 USB
C타입으로 일단 두 가지가 일단 썬더볼트로 들어가고 있고 네. HDMI 포트 하나랑 네. USB A타입으로 일단 하나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도 이제 네, USB A타입과 하나와 그리고 이제 오디오 잭, 그리고 네. 켄싱턴 락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얇은 제품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제품들은 USB C 포트만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즈니스 제품이다 보니까 꼭 USB C는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A타입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타입으로 아직 쓰시는 뭐 마우스뿐만 아니라 저장 장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켄싱턴 그 저 시큐리티 락이 지원돼야한다는 점, 네네네. 그리고 뭐 LTE 모듈도 장착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제품으로서 차별화가 네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TE 모드가 있으면 네. 어떤 때 편할까요? 그럼 내가 LTE 가입을 하면 내 그걸로 할 수 있는 번호를 할 수 있다 번호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HP가 또 한 가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주문자 오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CPU는 뭘로 넣어주시고요, LTE는 넣어주시고요, 뭐 메모리는 어떻게 넣어주시고요. 이게 기업용 제품도 됩니다. 당연히 돼야겠죠. 근데 LTE 모듈을 일단 장착을 하게 되면 유심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유심을 그치 유심이구나. 예, 유심이 있는데 요즘은 eSIM이라고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eSIM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저희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가 아직 eSIM을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만간 이제 되게 되면 저희도 지원할 테지만 eSIM을 집어넣게 되면 eSIM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나눠서 쓸 것인지 또는 그 전용 데이터 요금으로 할 것인지 네네, 따라서 네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은 뭐 테더링도 많이 쓰시지만 네. 테더링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죠. 커버리지가 넓으니까요. 네네네. 네. 네. 네, 액티브 이제 펜인데 네, 지금, 요 네, 거의 가진 네. 펜인데 이 펜의 경우에는 이제 그 4096 피랍을 네. 네, 레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충전도 되게 금방 돼요. 이제 네. 15초만 충전을 해도 1시간 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충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다 뭐 USB C 타입입니다. 아, C 타입입니까? 네. 네. 그래서 노트북용 충전하는 그 어댑터를 가지고 펜도 충전하실 오케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콤 펜이고요. 네. 요즘 다 와콤 펜을 쓰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사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인텔 네. 이제 10세대 CPU 들어가는 부분, 뭐 저장 장치 32기가까지 된다든지, 뭐 2테라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 오디오가 또 뱅앤 올룰슨 오디오입니다. 오, 야. 그래서 아시는 분, 오디오를 좀 아시는군요. 네. 오디오가 중요해요. 네, 네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뱅앤 올룰슨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은 또 안 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여기 그 보통 이제 복구 같은 걸 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분명히 복구를 해야 되는데 윈도우에서도 재원합니다. 근데 윈도우 말고 저희 안에는 그 eMMC 메모리 저장 장치가 있어서 그것도 네. 옵션이긴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복구를 하게 되면 네. 한 15초 안에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다. 이제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쓰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아, 근데 이게요. 저는 스피커 있잖아요. 이거 저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프로 비즈니스맨들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아무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사실 음악을 틀어놓고 일할 수 없어요. 사무실에서는. 네. 그렇지만 네. 내가 원택트 시대 때, 그죠? 네. 내가 아무튼 일할 때는 음악이 뭔가 기획 같은 거 하고 막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네. 정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희 아까 전에 패널 중에 1000니트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밝기에 대한 부분인데 1000니트면 엄청 밝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리 햇볕에 밑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정말 이게 오늘 이렇게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네. 진짜 어떤 새로운 어떤 이제 뭐야 이런 뭐랄까요 그 지평을 좀 이렇게 우리 시청자나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이게 엘리트북이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이제 우리가 이 퍼스널 디바이스들이 가야 될 방향을 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외산 업체로서 네. 국내에서 이제 브랜드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런 기능들을 너무 모르시니까 이런 네. 기능들의 제품들이 있다. 그래서 네. 시야를 넓혀드리는 것도 저희의 어떤 뭐 롤이 아닐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되게 많은 분들이 일단 네네. 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제 리스하고 있는 분은 빨리 부모님 댁에 빨리 갖다 놔야 돼. 보일러처럼.
네, 꼭 한 대씩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아,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약 버튼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계속 드네요. 네, 구매 링크가 연결이 돼가지고 네, 네. 이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네. 뭔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톡카티 네. 회원들한테 네. 페이퍼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 마케팅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네,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해보시니까 처음 이런 거 해보시잖아요, 그죠? 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이런 웨비나 경험을 처음으로 했는데 되게 새롭고 네. 네,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또 자리를 또 편안하게 만드셔가지고 네. 네, 덕분에 좋은 경험하고 저도 이제 제 제품을 드디어 네. 네, 성능을 뛰어난 성능을 공개할 수 있어서 네, 저도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네. 뭐 일단 지금 많은 질문들 뭐 질문과 여러 가지 올려주셨는데 네.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주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고 네. 현재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오늘로 금요일에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